안녕하세요. 한국알트어 유준재입니다. 하이퍼스 2021이 출시됨에 따라서 제가 새롭게 웨비나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주제로는 디자인 스페이스 기능을 활용한 맞춤형 최적 설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단원인 소개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디자인 스페이스 기능을 활용한 맞춤형 최적 설계라고 해서 이번 이제 전체 시리즈에 대한 워크플로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기능을 활용한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 즉 위상 최적화를 했던 그런 사례라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디자인 스페이스가 하이퍼웍스 2021에서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그 인터페이스라던가 옵션들, 그리고 뭐 로컬 디자인 스페이스, RV3 커넥티비티와 같은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디자인 스페이스 기능을 활용한 맞춤형 최적 설계 워크플로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면 총 4가지의 큰 단원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워크플로우대로 저희는 이제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는 디자인 스페이스 크리에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이 디자인 될 영역을 지정해주고 이 공간을 새롭게 생성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뭐말 그대로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기능을 활용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디자인 스페이스 잡았던 거를 목적 함수를 가지고 이제 위상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Result Interpretation with Polynop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Polynops라는 게 이제 Inspire라는 제품에 있는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Polynops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형상 최적화를 통한 3D 프린팅이 가능한 이런 컨셉 디자인까지 컨셉하고 이제 상세 설계까지 가는 단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부품이 있는데 디자인 스페이스를 이제 생성할 때 복쉘이라는 그런 메쉬 타입을 사용하는데요. 방금 같이 복쉘 타입에서 이렇게 폴리넙스하고 마지막으로 다듬는 관계, 상세 설계 단계까지 거치면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 셋업하는 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관심 있는 어떤 서브 시스템을 하나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홀이나 이런 메쉬 클린업 작업을 좀 약간 코스하게 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따로 리본 메뉴를 이용하긴 할 건데요.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쉘을 이용해서, 인클루드. 즉, 이제, 복쉘 메쉬를 생성할 인클루드 부위와, 이제, 익스클루드. 그 복쉘로 하지 않은 제외 영역을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네, 복쉘 메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로드 컨디션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준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단계 이렇게 스텝별로 밟아갈 그런 전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폴리넙스라는 단계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복쉘로 된 다음에 바로 최적화 수행 후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시죠? 이 보관 단계에서 저희가 사용할 기능인 폴리넙스는 인스파이어라는 제품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상 최적화된 이런 결과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요. 인스파이어 제품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 제품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랩핑이라는 그런 기능을, 플린업스 안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랩을 채우게 되면요. 지금 보이신 것처럼 맨 오른쪽에 그린 것 같이 이제 형상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자세하게 좀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솔리드를 구성을 해주는 보관이고요. 보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에서
하이퍼 메쉬로 넘기실 때는 자동으로 이제 테트라 메쉬가 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FA 데이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자인 스페이스 기능을 활용한 위상 최적화입니다. 네, 보시면 디자인 스페이스 크리에이션 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량 전체 BIW 아키텍처 그 모델인데요. 네,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모델이에요. 근데 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사례로 이제 5분 안쪽으로 생성이 진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프로세스로 말씀드리면요. 디자인 스페이스와 이제 논 디자인 에어리어를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고, 아까 이제 방금 보여드린 영상 속에서 나왔듯이 이제 복쉘 메쉬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다시 이렇게 생성합니다. 메쉬를 생성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 수행하면은 이렇게 최적화된 형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네, 라이브러리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건 살짝 건너뛰고요. 네, 뭐 콜리션 디텍티브 풀 패키지라고 해서 무브를 할때 여기서 콜리션 디텍션을 네, 옵션을 누르게 되면요. 충돌나는 부위, 뭐 인터섹션 나는 부위 전까지 이렇게 딱 무브가 되긴 합니다. 이 그냥 패키지를 할때좀더 편하라고 추가된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복쉘을 이용해가지고 네,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하면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잡아놓은 그 디자인 스페이스, 즉 복쉘 메쉬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 스페이스를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쉽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로드나 뭐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거 넣어줘서 이제 위상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면은 방금과 같이 최적화된 형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초반에 보여드린 그 전체 전 프로세스 중에 위상 최적화가 포함이 돼 있어서요. 뭐좀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단계가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단장한 디자인 스페이스입니다. 네, 방금까지는 사례를 제가 적용 사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2020이나 아니면 2019 버전을 이용해가지고 적용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복쉘이라는 따로 리본 메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2021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요.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그런 리본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글로벌, 로컬,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이세 가지 아이콘을 이용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방금까지 봤던 그런 복쉘 메쉬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에디팅 할때 네, 보여드렸던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뭐 패키징이나 이제 커넥티비티와 같은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복쉘 크리에이션 할때 설명드리는 건데요. 인터페이스는 지금 우측 상단과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옵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제 복쉘을 생성하는 그런 네, 방식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총. 그래서 인터섹션 앤 보이드 올리, 뭐 인터섹션 올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교차 부위와 보이드된 부분, 그러니까 안쪽부터 겉에 인터섹션, 교차된 부위까지 다 이렇게 복쉘로 채워주는 그런 이론가요. 그리고 인터섹션 올리는 이 인터섹션 교차 부위만 되는 거. 그리고 보이드는 이 교차 부위 말고 제외를 하고 그 안쪽에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복쉘 메쉬를 이 글로벌을 이용한 복쉘 메쉬를 생성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로컬입니다. 지금 로컬이 보기만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지? 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뒤에 이제 트렁크 붙는 이런 크래들이라 하는 거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치대에 보시면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BIW가 겉에 이제 판넬로도 덮여 있습니다. 이 판넬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이럴 때 로컬 내부 구조물만 내가 복쉘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은 다음에 최적화를 수행하고 싶다 하실 때 이제 로컬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간단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로컬 기능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복셀 메쉬를 생성을 해서 내부 구조물에 대한 위상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내부 구조물만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홀이나 이런 홀이나 갭 같은 거를 채워주신 다음에 로컬을 이용해가지고 복셀 메쉬 이렇게 원하는 이 스페이스를 잡아주시고요. 뭐 시메트리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메트리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면으로부터 시메트리 할 건지 정해주시고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복셀 메쉬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 정의를 해주시고 위상 최적화를 수행하시면은 내부 구조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로컬을 이용해서 내부 구조물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넥티비티 쪽에 있는 RB3예요. 이게 이제 로컬 쪽에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유가요. 로컬은 내부 구조물에 대한 최적화예요. 근데 최적화를 수행하기 전에 이거 이제 복셀로 복셀 메쉬로 그 안쪽에만 스페이스를 다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내부 구조물과 겉의 껍데기, 즉 이제 판넬 쪽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RB3를 이용해서 이제 커넥트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제가 수동으로 뭐 겉에 페이스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복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셀 메쉬는 이제 3D 메쉬이기도 하고 이게 일일이 잡으려면 수동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RB3 이 커넥티비티의 RB3를 이용하시면요. 겉에 있는 면과 그리고 그 내부 구조물에 대한 이제 복셀 메쉬의 겉면과 그 판넬 부분에 겉에 껍데기 부분의 안쪽 면에 노드 투 노드로 이렇게 RB3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영상 시청해 보겠습니다. RB3를 클릭하시면요.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디자인 스페이스 생성했던 그 스페이스를 잡아주고 컴포넌트, 아까 겉에 판넬 부분의 컴포넌트를 잡아주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B3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이렇게 원 스텝으로 바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소개편은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디자인 에어리어를 잡아보는 연습, 그리고 복셀 메쉬 생성하고 그거에 따른 바운더리 컨디션을 간단하게 넣은 다음에 최적화를 수행하고 그다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보관을 폴리너스를 이용해서 보관을 시켜서 실제 이제 새로운 형상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아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D 프린팅이 가능한 그런 형상으로 상세 디테일 설계를 하는 것까지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챕터 2에서 한번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